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아주 강하게 상방을 유지하면서요. 그나마 이번 주가 이제 11월 말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무조건 반등권을 줘야 되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오늘은 기관이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땡겨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 분석에 대해서는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희 카페에서 오늘이 이제 전업투자 수익률 지금 현재까지 지금 3시간, 장이 3시에 끝났는데, 3시간 반 동안에 기다렸다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3명이 지금 수익률을 올려서, 지금 좀 늦게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삼손님, 주식 전업 투자 수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5만 5천 원의 수익이 났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에도 뭐한 100, 한 4, 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벌었는데 수익률을 올릴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몇번 시도했다가 오늘은 되는지 모르겠네요 해서 25만 5천 원의 수익이 났는데 젊은 친구입니다. 젊은 친구인데 아주 굉장히 열심히 사는 친구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30대 중반됐고요. 저를 만나기 이전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아직 금전 쪽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봤는데 유튜브에 올려있는 그 자료를 보고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에 들어와서 제 카페 글, 그 다음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누적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로 주식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붉은 태양님이 마지막 등불이 될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저랑 전화 통화하고 이제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넘었고요. 지난주에도 뭐한 40만 원, 그다음에 50 몇만 원 이렇게 한세 번에 걸쳐 가지고 수익이 났는데 수익률을 올릴 줄 몰라 가지고 오늘 제가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수익이 공식적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낮에는요, 낮에는 제 방송을 들으면서 전업 투자를 하고 3시 장이 끝나면 택배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밤 늦게는 또 야간 일을 회사를 다니면서 세 가지의 직업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젊은 친구인데, 이런 젊은 친구가 주식 카페를 잘못 만나고 이렇게 해서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보고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제 종합주가 분석 이런 걸 보고 반대매매 나갈 위기까지 갔습니다. 지금 목구멍이 딸라당 딸라당 하는데 그나마 붉은 태양님 그 시황 분석을 보고 방법도 배웠고 그렇게 해서 자기 손으로 더 이상은 이제 버틴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주식 신용 매수를 했으니까. 신용 매수를 했는지 뭐 주식 자금 대출을 받았는지 그렇게 해서 참 어렵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본인 스스로 그나마 나머지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 방송을 듣고 열심히 지금 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아직 감각이 있고요. 이제 뭐 방송 들은 지한 10일 정도 됐는데 아주 진입도 빠르고 청산이 좀 늦어요. 청산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오늘도 저한테 잔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앉아가지고 끊을 때는 수익을 끊을 때는 빨리빨리 끊고
진입은자라는 놈이 왜 수익을 그렇게 잘 못 끊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이 수익이 넘었어야 되는데 조금 좀 홀딩을 하다가 수익률을 조금 좀 놓쳤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방송 들은 지 한 10일밖에 안 됐고 전업 투자 시작한 지 한 1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0 한 몇십만 원을 벌었으니까 앞날이 아주 창창하다. 아주 열심히 사는 친구입니다. 세 가지 직업 가지면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지금 재기를 하고 있는 삼손님. 30대 중반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친구는 앞으로 저를 만나서 큰 수익이 나면서 인생이 다시 전환이 될 것이다. 대박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자, 오늘도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 자, 우주님이죠. 매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도 수익이 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2만 2천원 수익 났고요. 37만원 수익 났고요. 오늘도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형님 같은 경우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지금 60대 중반이 넘었고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벌어놓은 재산도 좀 있는데 이게 요새 뭐 100년이 넘게 사는 세상인데 이게 벌어놓은 돈 알토란 같은 돈 이거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니 이 미래가 불안하다. 그렇게 해서 자본금도 좀 있으신 분인데 그래도 미래가 좀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새로 직장을 하나 구해서 지금 직장생활 열심히 하십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귀에다가 이제 무선 이어폰을 끼고 일하시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제 방송을 듣다가 앉아가지고 이 구간에는 매수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방송 접속은 항상 하고 있으면서 일은 하는 거죠. 뭐 지금 60 중반 되신 분이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60 중반 되신 분이 이제 밖에 나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봐야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제 방송 들으면서 지금 거의 뭐 한 천한 6,700만원 이상 이렇게 지금 한 달 반도 안 됐는데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한 달 오늘이 5일째인가요? 한 달 5일째 됐는데 벌써 한 천한 6,700을 벌었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거죠. 자, 오늘도 47만원인가요? 47만원 수익 냈다. 너무 기쁘다 그래서 제가 이 형님한테 지난주서부터 그랬습니다. 형님 돈 많이 버니까 형수님하고 좀 다니면서 좀 쉬는 날 맛있는 것도 좀 사서 드시고 그러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쓰셔야 경제가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천한 6,700만원을 벌었는데 다니시면서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래야 그 동네 경제가 좀 사는 거 아니냐. 다니시면서 좀 맛있는 것 좀 사서 드시라. 자, 이런 분들이 한 동네에 저희 카페에서 저를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매일 뭐 50만원 100만원씩 이렇게 버는 분이 한 100명만 있다 그러면 그 동네 장사 잘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가외 소득이 들어와야 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그 동네의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매일 이렇게 돈 벌면 전에 때 나가서 소주도 먹고 치킨집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가구도 사고 가전제품도 사고 이래야 경기가 도는 것이거든요. 자, 우주님 오늘도 47만원 벌었다. 그래서 49만원이네요.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글 쓰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손님인데요. 경청님입니다. 경청님. 자, 이 경청님도 저 만난 지 이제 뭐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됐고요. 저 만나기 이전에 유튜브 방송을 보고
금전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왔어요. 지금 나이는 50대 초 정도 됐고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그래도 좀 자유롭게 직장 생활하면서도 조금 자유가 있는 거죠. 나이가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방송은 그래도 좀 듣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거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자, 오늘 또 수익이 났습니다. 한 200만 원 훨씬 넘겠네요. 이제 방송 들은 지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오늘도 77만 원 벌었으니까 한400 정도 벌었을래나?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자, 77만 원 오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장외 거래를 했어요. 시간외 거래를 해서 제가 오늘 장에 이제 장 막판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종가 이전에 한번 매수 땡긴 사람은 손실이 나더라도 절대 손절치지 마라. 올라가는 장이다. 그래서 믿고 손절 안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외 거래에서 또 수익이 나가지고 수익이 더 늘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77만 원 수익 났습니다. 이러고서 조금 전에 글 올렸습니다. 자, 경청님 수익이고요. 이제 나머지 분은 조금 좀 늦게 수익률이 올라올 것 같아서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아쉬운 대로 그냥 3명 수익률 올라온 거 보고 여러분들한테 수익률을 빨리 공개를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수익률을 다 올려드렸고요. 이제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번 주. 자, 이제 12월 이달 이번 주뭐 금요일 날 지나가면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서 이제 결정이 나겠죠. 그 이전에 오늘 이제 한번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왔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보면은요. 코스피는 아침장에 전날 종가보다 약간 좀 갭상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불안정한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카페에서는 매수 신호를 정확하게 보냈고 코스닥은 오늘 그냥 무조건 매수 들어가는 거고요. 코스닥은 오늘 무조건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렇게 수익이 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이 오늘은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오늘은 코스닥에 투자를 해라. 그렇게 해서 코스닥 종목을 빨리 선택을 해가지고 매수 신호를 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강하게 코스닥이 상방을 쳤고요. 자, 코스피는 중간에서 아주 어려운 구간이 있었는데 그 구간을 아주 잘 돌파를 했어요. 잘 돌파를 해서 그나마 지금 2083에서 종가가 끝났는데요. 이 구간은요, 매수하기가 아침장에는 사실 좀 코스피는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강력하게 아침장에 매수 신호를 보냈는가? 딱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한 종목이 오늘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이 온 겁니다. 그런 걸 알고 투자를 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매일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자, 오늘 한번 뉴스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뭐 기대심리, 자, 미국 무역전쟁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게 아니고, 오늘은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장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무조건 올라간 거예요. 자, 코스닥은 오늘 뭐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올라가 상승 구간이고요. 코스피는 좀 불안정한 구간입니다. 원래 오늘.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딱한 종목이 바닥을 찍고 주가가 도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강하게 상방을 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기관들이 앉아가지고 오늘 강력하게 매수를 땡긴 겁니다. 그래서 상승을 한 거지. 뭐 미국 무역 전쟁에 대한 뭐 기대감 그것 때문에 올랐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지난 2년 동안에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거는 그 주식 중장기 투자한 제가 추천한 종목에 중장기 투자한 종목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그 다음에 현재 보이는 거는 제 수익률입니다. 240개 종목입니다. 자그마치 240개 종목. 자, 요게 이제 파워포인트 광고가 끝나고 나면 자료가 나옵니다. 자그마치 2년 동안의 자료입니다. 2년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는 여기 보시면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몇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에 대한 무한도전. 여기 36,000원 하루 손실 났죠. 영국이 브렉시트 유로연합에서 탈퇴한 날 일부러 제가 730일 동안의 무한도전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도전장을 던지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는 파란 날을 찍어야 활용 점정이 될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하루 일부러 손절 친 날입니다. 이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이 자료가 이게 수익이 난 근거가 바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매일 이렇게 수익이 나는 이유입니다. 자그마치 730일입니다.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는 이 투자 방법이 무엇인가? 자,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지식으로 돈을 버는 거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금융이 오늘 미국 무역 전쟁이 기대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 천만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를 볼 텐데, 2018년, 118년 만에 닥친 재테크 최악의 해다. 예, 이건 맞습니다. 자, 보통 개미 투자자들이야. 어제도 제가 한 분한테 전화 통화를 받았는데, 그분도 나이가 지금 60대 초 됐고요. 그동안 잘 하셨다. 잘 했는데,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85%인가요? 자, 지금 저희 카페에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도, 추천해 드리는 종목, 저희는 6월 달에 그 북한, 그 수혜주에 대한 거는요, 200% 300%씩 전부 다 팔았습니다. 전부 다 팔았어요. 매일 상한가가 두 개, 세 개씩 터졌으니까. 저희 카페에 오시면 지난 자료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다 근거 자료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님 수익률 5월 달에 보면은요, 매일 상한가가 터졌습니다. 매일 이 자료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북한 호재가 완전하게 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바닥주를 추천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 손실이 30% 40%대인데 그 이상 저희는 바닥을 추천드렸는데도 30%에서 40%씩 손실이거든요. 그런데 바닥주를 안 접은 사람들은 무조건 90% 이상 수익이 마이너스예요. 90% 이상이 마이너스라니까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제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부침은 있었지만 자산 분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 올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6월 이후로 어디에 가도 기댈 언덕이 안 보인다. 기댈 언덕이 안 보이죠. 그렇지만 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서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기댈 언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저를 찾아오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금융시장은요, 지식이 돈입니다. 지식이. 자, 내년 투자 전망은 엇갈린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내년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 제가 때되면 다 말씀드릴 텐데요. 자,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 주식 더 이상 팔지 마라 이렇게 오늘 포스트가 나왔는데요. 자, 단기 급반등은 어렵겠지만 이머징은 비중 확대로 올렸다. 비중 축소, 비중 유지, 내년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요. 보고서가 나왔는데 가격 메리트가 커졌다는 판단이죠. 저평가, 이 이야기는 맞죠. 지금 대한민국 주식이 완전 뭐 개값이죠. 개값인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뭐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 시장은요, 이 금융시장은요, 아주 이 글로벌 자금을 움직이는 애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작전을 핀 것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런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뉴스에 현혹돼서 막 흔들리지 마라 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뉴스 갖고 제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자, 이 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과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여기에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세가 주춤해지면 투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이랬을 때 신흥 투자국 내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유동성 자금이 가장 원활하게 거래가 되는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12월에는 대외 확실성이 완화되는 가운데 계절적으로 수급도 늘어날 수 있다. 대신증권은 뭐 코스피 상승 뭐 이거에 대한 거는 뭐 그렇다고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반론을 제기할 텐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 주식 더 이상 팔지 마라.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매수가 원칙이죠. 매수가 원칙입니다. 자, 매수가 원칙인데요. 이게 지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미국장이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지금 현재까지도 잠시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미국장이 수급이 지금 굉장히 꼬여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기술적 반등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맹신은 하지 마라 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제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돌기 시작을 하니까 또 되살아난 개미투심에서 신용융자 잔액이 9.6조로 7%가 증가됐다 이래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곡선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걱정입니다. 개미들이 신용 매수 지금 저점인 것은 맞죠? 자, 맞는데 이 개별 종목이 저렇게
바닥을 찍었다라고 해서 개별 종목이 금방 회복이 안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만만찮다. 기술 접하는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요, 특정 구간은 지금 절대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 꺾으시고요. 반도권이 올 때마다 아직 종합주가 하락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신용매수, 그 다음에 주식자금 대출은 웬만하면 욕심 꺾으시고 안 하시는 게 좋다. 자, 기술적 반등이 내일장에도 강하게 올 것인가? 저희 카페에 오셔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투자를 하십시오. 자, 이상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